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방금 전에 임순재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조선주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조선주의 이제 흐름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 지수의 회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8년 조선업 호황이 있었고 지금 16년 만에 신조선가 지수가 18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신조선가 지수는 신규를 별로 건조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조선 업종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LNG 운반선의 발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LNG 운반선의 평균 가격이 2.6억 달러, 몇 년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올해 척당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를 가격 증가로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의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고부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주 대부분을 메탄올 추진선,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으로 채웠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홍해 리스크입니다. 홍해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조선주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해 리스크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된 리스크죠. 그래서 홍해 운항에 현재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세계 해상 컨테이너선의 30% 정도가 이제 홍해를 통해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운주뿐만 아니라 조선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홍해 리스크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모두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삼성중공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누적 수주가 83억 달러, 목표치 95억 달러에 약 8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대부분 채웠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주 목표 미달 같은 경우 카타르 2차 물량의 계약 지연 때문인데 올해 해당 수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수익성이 높은 신규 해양 프로젝트 공사에 착수했죠. 그래서 적자 우선의 비중이 감소하고 LNG선의 수주 성과가 상승하면서 수주 규모의 절대치보다는 수주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셔틀 탱커 한 척에 대한 공사 수주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정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난달에 1,600억 정도의 투자 방안이 나왔고요.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20개 과제에 296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뒷받침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점을 확인한 게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월과 2월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방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방 경직성을 갖춘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7,750원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신조선가 회복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조선주는 일단 홍해 리스크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AI 발달로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관련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AI 확대가 뭐 지금 열풍을 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들이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뭐 대충 아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AI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하게 되면서 이제 막대한 전력도 같이 좀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S에서 지금 이제 빙 AI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720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도시 하나 정도의 지금 전력량을 사용할 수 하는 만큼 전력 사용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의 이제 전력 소비량도 글로벌 전기 사용량의 한 2%를 차지할 만큼 지금 데이터
데이터의 글로벌 데이터 이제 센터들의 전력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관련된 기기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전력도 있지만 이 기기가 운영이 되면서 발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I 시스템이 확대될수록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아마 올해는 변압기가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뭐 우려를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뭐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에너지 관련 에너지 기구에서 지금 발표한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재작년 2022년도에 460 테라와트 아워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가 되면 이거에 한 2.5배 정도 증가한 620에서 150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이제 전력 사용량이 확대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AI 시스템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력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발전 설비를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전 설비,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전력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까지 많은 전력이 중간에 소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기기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용 변압기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없어지는 전력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로운 변압기로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없어지는 전기를 줄일 수 있고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전력 효율화를 보는 거지 좀 더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 또 이제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신규 및 그다음에 교체자 산업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변압기의 75%가 내구 연한 25년도를 이제 초과한 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미국 변압기의 이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변압기의 공급이 부족하는 현상이 국내 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변압기 수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유럽 지역 내에서도 최근에 변압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심주로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HD 현대 일렉트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발전에서 소비까지 전력 일괄 과정에 사용되는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력 변압기, 송배전기, 그다음에 전동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65%를 수출할 만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 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7%를 증가할 만큼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변압기 관련된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이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한 23%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4,200억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전력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전력 투자는 최소한 5년 이상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런 이제 변압기 관련된 그런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뭐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동 지역의 플랜트 설비가 증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내에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신재생용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이 2월 이후에 지금 88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 한 12만 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을 통과하고 있는 한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0만 원에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 연주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